그렇잖아. 궁금하지. 춤 얘기를 댄스! 한번 해보자. 그럼 좋다. 누가 먼저 할까? 선배가 먼저 할까? 아니면 후배가 먼저 할까? 선배가. 우와! 멋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. 네, 이게 포인트였어요. 이게 포인트였지. 왜 뭘 때려, 막. 대신해서 좀. 금방 안 했어. 너무 고마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라니아 감사합니다. 라니아 한번 봐요. 예. 살짝 긴장되겠다.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. 어쩜 이렇게 섹시해? 어쩜 이 포인트 알았어 또 바로 알겠네. 떡 뭐야 손가? 떡가 뭐 떡가? 보여줘봐. 나 봤잖아. 이렇게. 하나. 지금 거기. 제일 봤지. 어머 엄청나네. 어머 너무. 이것도 있는데 블랙캣춤이라고. 어 맞아 이거 이게 진짜. 어머 이게 뭐? 생선이에요. 이거 약간 투피엠 냄새도 나는 것 같아. 그런 투피엠 남자들. 잘한다! 잘한다! 수선은 못해. 알지? 잘한다. 한번 보여줘요. 와! 이 상태에서요. 그대로 허리를. 네. 허리를 펴서. 잠깐만. 그래서 다리를 타면서. 이 오빠 되게 예쁘다. 이거 빠요, 이렇게. 가, 앞으로 가! 가, 앞으로 가! 표정이 중요해, 오빠. 캣! 여배우 팀 장례는 노재 오빠가. 생각보다 쉽네. 야, 얼굴 하다 보면. 나이 좀 재밌고 친구 때문에 웃고 막 이럴 텐데 뭔가 좀 그렇고 좀 힘들고 그런 거 있지 않아? 네. 데뷔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데 네,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드디어 4년 만에 하기를 너무 기분 좋겠다. 네. 떨리고 떨리긴 티가 안 나고 계속 연습생 같고 너는 맨 처음에 졸 하고 첫 무대 쓰면서 안 떨렸어? 근데 이제 언니들이 좀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좀 파트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혼자 맡을 부담이 좀 이렇게 나눠져서 네, 저는 괜찮았어요. 그렇구나. 대단하다 그랬죠. 들어가요. 외방이야 외방. 우와 너무 좋다. 나무도 있어요. 진짜 이거 야 그냥 누워. 애들 뭐 요리하고 하겠지. 우와 완전 좋다. 막내인데 맨날 눈치 보고 이럴까봐. 아 진짜 편하다. 야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돌 가수 몇 명 봤어 남자? 엄청 많이 봤어. 많이 누구 봤어? 누가 제일 잘생겼니? 시엠블루. 누가 있지? 나는 그 친구가 괜찮더라. 시엠블루의 정용화? 아, 저... 왜 이렇게 멋있어? 네, 미녀 같이 할게요. 아, 정말? 시엠블루 전체랑? 네, 데뷔 전부터. 어때요? 항상 되게 장난쳐주시고, 장난기 많은 남자아이? 그런 이미지예요. 아유, 풋풋하다. 냉장고에 냉장고 한번 열어봐. 냉장고 칠 수 있을 거야. 두 가지 다 했다. 이거는 이렇게 흔들면 맞아 그렇지. 다 해. 어디 언니 저 언니 다 했는데 어디 어떡해요. 언니 아예 또 드시면 어떡해. 아 언니 진짜 에이. 아니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다 잘 풀리는 게 하나 해. 아니 우리 너무 시작했어. 됐어요. 우리 방청소 다 하고 내려왔는데 뭐 떡볶이가 언니 진짜 방청소했어요? 그럼. 아 청소 잘하네. 아 누나 같았어. 누나 막 좋아. 진짜 아
왔어요. 간식 왔어요. 네. 네. 엄마. 어, 여기도 되게 좋아 보이네. 네. 뭔가 편해 보이네. 응? 근데 나는 또 그게 궁금해. 너네 여기 말고 있잖아. 왜 누구 아이돌은 누구 사귀더라. 뭐 이런 것도 있잖아. 왜. 이런 것도 안 아픈데? 언니가 제일 아시는 거 지금까지 있으면서 자기의 이상형을 다른 아이돌한테 비교를 한다면 누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. 요 안터네. 요 한자씩 아니 나만 너무 나를 좀 놓아야 돼. 술을 놔야 되는데 없는 분들 좀 얘기해요. 나는 뭐 주현이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뭐 우리 막내 막내 네, 남녀공학이 딱 치고 해봐 그럼 얘기해봐 있구나 있구나 하지 말고 탑이래요 탑 아 뭐래 탑이야? 야 이쁘면서 뭘 그렇게 탑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실물로 봤어? 네 어때 어때? 뭘 좀 얼굴 빨리 줘 너는 누구랑 가, 저기 슈스케 나오기 전에 네. 그 누구랑 한번 무대에 서봤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했었어요. 윤미래 아까도 아. 진짜 너무 팬이고 근데 남자 말이야 남자 그래 나 윤미래는 여기 앉아 결혼하겠다 음성 살짝 삐에 가는데요 팀탑 멋있네 어머 팀탑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진짜 아이돌 다 잘생겼어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. 다 잘생겼고 다 신경 쓰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버라이 칠 수는 있어도 인사하기 바쁘고 네 맞아요 지나간데 아, 저기 죄송한데 뭐 전화번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친하게 지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연습할 때 매니저 오빠한테 오빠 난 사실은 매니저 오빠한테 보내서 물어봐도 어 언니 해봤다 아니 난 못 해봤어 우린 막 이런 것들 주민과 주민 사실 찍잖아 사실 찍으면 아무도 못 하고 우리 둘만 전화번호가 그러면 팬들이 못 들어온다고 어머, 괜찮다. 그럼 마이크가 있을 때는 못 얘기하지만 가끔 마이크가 들어오기 전 그러면 아무도 없고 둘만 있잖아 그때 사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이렇게 아, 어제 뭐 하셨냐 뭐 이런 흥적인 얘기가 좀 가수들도 그렇게 카스 이런 거 그래 대기실 대기실 차여야 돼 그래 대기가 남녀 같이 써야 돼 그래 그렇게 추진 하자 그래 왜 대기실은 꼭 그래요 그런 상황 있었으면 어렸을 때 이렇게 어쨌든 다 가수가 되고 자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아 나의 예를 들어 나의 아이돌 그러니까 뭐 브리티니 스피어스라든지 아 얘를 보면서 춤을 따라하고 아까 윤미래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? 저 같은 경우는 뭐 SE 선배님들이나 핑크 선배님들 아 핑크 네, 볼 딱 그런 딱 때라서 예 네, 아니면 듀스 선배님들 그런 네, 룰라 선배님들 레이디가가 스케이트 스케이트 누군가는 또 다시 이제 라니아나 우리 주얼리를 보면서 다시 가수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겠지 저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인데 네.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 아, 와, 와, 와. 괜찮다 끝까지 아, 아 진짜? 여배우 터스 그러니까 어머 와와와 대박 깜짝이야 진짜 표정 봐 표정 좀 봐줘 That's an enormous.